와우, 너무 편타. 아, 심피디님, 너무 편해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이 차를 바칩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이 차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심피디님 덕분에 드디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어디에 올라갔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다목적 승용차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자,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하게 일하시는 고위 공직자분들 위해서 바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현재 현대기아 차들도 나라장터 쇼핑몰에 없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가 기타 수급 문제 때문에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외된 상태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건방지게 딱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편의가 있는지 한번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의 날렵한 디자인의 하이루프, 일반 차가 아니고 하이루프 특장이죠. 아트원 제작자 그리고 차명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당당히 올라가 있다는 사실. 자, 한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쪽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 1열 쪽은 당연히 뭐 이렇게 오너 드라이버가 아닌 기사분을 대동하고 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기사분이 더 편하면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심피디님 맞죠? 그쵸?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이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깔끔하게 돼 있고 라인 매트는 아직 선택되지 않은 상태고 1열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2열 쪽 한번 비춰봅니다. 슬라이딩 도어, 승차감, 하차감의 슬라이딩 도어가 꼭 필요하죠. 예, 맞죠. 그리고 제가 신발을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와우, 2열에 넓은 공간, 너무 넓어요. 그리고 전동 시트 두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시피디님? 자, 보기만 해도 럭셔리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리고 전동 시트는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취급해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전성. 즉, 과거에는 이렇게 불법, 호화스럽게 막 꾸며서 타다가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하지만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트 인증 시험에 합격을 한 제품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맞죠, 심피디님? 네. 자, 그 시트 한번 기능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언더 서포트, 그리고 등판 각도. 자, 이 상태에서 도어 열림, 도어 닫힘, 윈도우 내림, 윈도우 올림, 그리고 열선 통풍 모두가 되어 있죠, 심피디님. 자,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이지 정신이 없어요. 정신, 시간이, 뭐 운행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지공이나 승용차도 나라 상태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카니발을 선택을 할까요? 넓은 레그룸? 그렇죠. 공간감.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개방감. 하이루프기 때문에 개방감 있죠. 피고 이 정도로 일어설 수가 있는, 그죠? 개방감도 있고, 더불어 이렇게 모니터, 실시간 뉴스들도 바로 핸드폰 보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아트원의 장점이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나란히 하시는 분은 대부분 아마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심피디님. 맞죠? 네, 이렇게 편안한 전동 시트, 그리고 하이루프 모니터, 이런 부분들이 정말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바치는데요. 차량 금액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마이바흐 3분의 1 가격. G90보다 훨씬 더 쌀 건데요, 심피디님.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차를 구매하실 때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자동차만 가능한데, 카니발은 예외입니다. 환경부 쪽에 요청을 하시면은 예외로 업무용으로 받아들여준다고 하니 꼭 참조하시고요. 정말이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분들에게 바칩니다. 예, 자, 2열 쪽 이렇게 전동 시트 좀 건방지게 다리 좀 꽈도 되나? 설명을 했고요. 오늘의 소식은 이렇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이 전동 시트가 올라갔다는 사실, 그리고 후축에서도 한 번 더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안녕 까밍 또 왔어 안녕 자 후석에서 비치면 너 유튜브 나왔어 영광인 줄 알아요 그죠 자 후석에서 마무리 해야죠 후석에는 이렇게 보조 제동등 그리고 뭐 썬팅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당당히 글로벤이 붙여서 나가는데요 사실은 본 차량은 9인승이었었죠 네, 9인승이었었는데 2열에 전동 시트 2좌가 들어가기 때문에 9인승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9인승을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불편함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본 차량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인증 시험 성적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7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한데 7인승 요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인승은 바로 이렇게 1열, 2열의 전동 시트, 그리고 3열의 싱킹 시트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심피해님 앞쪽으로 이렇게 비춰주시죠. 자, 어쩌다 7인승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7명이 탈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7명이 탈 수 있는 모드가 거의 없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싱킹 시트는 들어가 있고, 2열 전동 시트 두 좌석을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정말이지 장거리 운전할 때라든가 그리고 수행 기사분이 있으면 후석 쪽에서 간단한 업무도 볼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전동 시트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관공서라든가 기타 여러 국가 단체에서는 주문 주시면은 아마도 뭐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이 차를 사용하시는 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실 분이라 사료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튜닝 내역동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